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7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성인만 해도 이때의 성인은 가장을 의미합니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 지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었고 적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그림, 지도를 계략적으로 그렸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가 자신들이 제비를 뽑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된 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을 힘의 논리, 약육 강식의 논리로 정했다면 사람 수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평원을 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자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하는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자 황량한 광야가 태반이며 대부분이 산지인 예루살렘 아래쪽을 제비뽑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조금이라도 인구가 더 많은 지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서로 싸웠다면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그곳을 차지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베푸심 그리고 역사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파,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신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비를 뽑았던 곳은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동쪽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남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지레 겁을 먹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단 지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다른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땅이 이스라엘 최북단 헤르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이 단 지파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지역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다윗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잊혀지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열두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게 하셔서 받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에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영토가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강력한 군주였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국력이 강성했을 때가 다윗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큰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기 자신의 소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업, 즉 유산으로 물려받아 다스리고 있는 땅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진실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줄로, 즉 자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가 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설하여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될 수 없느냐며 몽니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영토이며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 앞에서 씩 웃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얘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교회에 같이 나가자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비입니다. 물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신비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통일이 되게 하다는 종합해서 모아 통합하다 그리고 여러 조각들을 다시 모아 정리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 하나이었거나 하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본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통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여러 나라를 흡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갖게 될지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통일되게 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합해졌을지라도 본래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되게 하다의 둘째 전제 조건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팔을 위아래로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제 머리, 제 뇌가 그렇게 하도록 명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과 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이 통일되게 또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제 머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하고 그 지체가 그 명령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손과 발이 제 머리가 명하는 대로가 아닌 제 멋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 움직임은 결코 통일된 움직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련이 될 것입니다. 직소 퍼즐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잘라놓은 그림을 맞추는 놀이판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몇 조각 맞추기 퍼즐도 있고 또 몇십 개 조각 맞추기 퍼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개 조각, 몇천 개 조각 맞추기 퍼즐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만 개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몇십 개 조각 퍼즐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몇백 개 조각 퍼즐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0조각짜리 퍼즐은 혼자서 맞추는데 서너 시간 정도 걸리고 1000조각짜리 퍼즐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개짜리 3,000개짜리 5,000개의 조각으로 된 퍼즐은 몇 사람이 함께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1억 조각짜리 퍼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붙어서 맞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천억 조각짜리 퍼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붙는다고 할지라도 그 전체 그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맞추어 정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다 설명하는 것은 제 언어로는 또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퍼즐 조각판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퍼즐 조각판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의 아름다움에서 떨어져 나와 추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자기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아래에서 재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의 신비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다는 우리가 선택되었다, 우리가 제비 뽑혔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교역자로 첫 발을 디딘 것은 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고등부가 있는 교회에는 대부분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등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월 또는 11월이 되면 다음 해에 봉사할 임원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뽑는 선거를 할 때 회장이 될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하고 다음엔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를 차례로 투표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의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인 은회장,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부회장, 그 다음은 총무, 회계, 서기 순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에게도 사람을 보는 식견이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선거가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에도 임원이 5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맡게 된 직책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임원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로 2학년이었기에 다음 해에 2학년이 되는 사람 전체 중에서 임원으로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등부 학생 전체에게 한 명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즉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부터 5명을 차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을 5권 펼쳐놓았습니다. 그 책은 모두 다 같은 책이었고 그 안에는 각각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고
같은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지 중에서 각각 한 권씩 택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택한 책 안에 카드에 적힌 직책이 자기가 1년 동안 섬길 직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회장이나 부회장이라 적힌 카드를 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회계나 서기가 적힌 책을 택하기도 했고, 표를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적힌 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임원으로 섬겼던 친구들이 자신이 제비 뽑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책이라고 여겨서 1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있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출생 후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의 아들에게는 할 수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의 아들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분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바울은 자신의 가문이 양반 중에 양반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이 유일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이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의 지파에 속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절에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간청했던 왕후 에서도와 그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모르드개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 같은 사울인데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아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며 히브리어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남부 튀르키예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헬라파였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과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 중에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수준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많이 지적하기는 하셨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당시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인데 그 당에 속해서 나사렛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전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주고 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뵙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값진고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그 삶을 위한 출발이자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성하는 교님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은 바울의 과거 모습처럼 자신이나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다고 과시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또한 추석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한숨을 쉬는 명절도 아닙니다. 추석은 우리 가문과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된 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는 명절입니다. 혹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 가족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는 추석은 언제나 민족의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살 땅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청지기임을 되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기업,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세상의 기업이라고 여겨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적지 않은 교우님들이 귀성길에 올랐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명절이 가족 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가족 중에 주님의 기업이 됨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기업이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